가성비만 따지는 남편. 자, 사연 바로 들어가죠. 네, 말 그대로 가성비만 따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생일날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걸 중고로 저렴하게 사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엔 데이트를 하다가 이 아내가 커피가 좀 마시고 싶으니까 저 카페에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소셜커머스에서 마침 저렴하게 사놓은 쿠폰이 있다면서 그걸 쓸 수 있는 카페로 눈 오는 날 20분을 걸어가야 했다고 하고요. 쇼핑이라도 가면 내내 이건 비싸다, 이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돈 아깝다,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쓰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자면서 남편에게 적당한 모델을 골라서 상품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중고 전자레인지를 구매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곳곳에 하자가 가득한 걸 쓰자니까 사실 아내는 마음이 좀 상했는데요. 이 남편은 거의 새 상품에 가까운 걸 싸게 샀다면서 좋아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걸 안 사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가성비만 따져서 너무 기분이 상한다는 사연입니다. 아우, 제 주변에도 저런 남자들, 남편들 많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정말 생긴 대로 놀 거야? 응? 나도 때로는 분위기도 내고 싶고 새 것도 사고 싶단 말이야. 제발 궁상 좀 그만 좀 떨어. 정말 너무 싫어, 극혐 동그라미. 아, 역시 지훈이 오빠 본인 얘기다 보니까 이거 차마 동그라미를 들 수 없었던 거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훈이 오빠 남편입니다. 자기야, 우리가 지금 연애 중이야? 아, 우리 결혼했어. 아파트 대출 언제 다 갚을 건데? 어? 어떻게 언제 다 갚을 거예요 지금? 에? 갚을 수 있습니다. 예. 갚아야 됩니다. 자, 차 할부는 또 언제 다 갚을 건데? 지금 나 혼자 주차하고 이러는 거냐? 나 같은 놈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 아주 그냥 호각 날라리가 났네,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말씀은 우리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물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그 기분까지도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 받는 사람이 받아서 이게 무슨 쓰레기 종량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야 그게 선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이 만약에 야, 뭐 내가 싸게 사놓은 쿠폰 있으니까 20분 걸어가서 우리가 눈 오는 날 가자. 그럴 바에는 집에 가가지고 커피 타 먹으면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쇼핑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비싸다 주절주절 대고 하면 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요, 정말 그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진지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가 쓰는 물건 같은 것을 뭐 중고로 사서 하는 것은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 상대하고 동의를 해서 만약에 아내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약간 심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꽃 선물 하지 마시고 화훼 시장 가가지고 버린 꽃들 가지고 꽃다발 갖다가 만들어서 주면 그게 선물로서 어떤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가성비만 따지지 상대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말씀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성비 물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중고든 아니면 새 제품이든 뭐 특히 세일하고 이런 거 골라서 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서 좋은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걸 좋은 걸 사서 더 오래, 그게 더 가성비인 것도 있거든요. 아내분께서 물건들을 볼 때 남편이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자레인지는 새 제품 사서 우리가 10년 쓰는 게 더 잘 쓰는 거야. 아, 이거는 당신 마음대로 그냥 쓰고 버리다시피 하는 가성비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걸 좀 나눠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자,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인드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남편분.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좀 투박하다거나 할까요? 선물을 이렇게 중고로 주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또 쿠폰을 쓰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옥을 다듬듯이 다듬고, 요거는 새 거로 가고, 그거는 좀 흔 걸로 가고, 중고도 괜찮고, 요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절약 마인드.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만약에 본인 남자친구가 저렇게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생일 선물을 그
땡땡 마켓에서 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건 좀 그렇다. 눈눈이 전법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가족 여러분들은요. 김크크님은 그래도 없는 형편에 무조건 사라고 하는 남자보다는 낫습니다라고도 하셨고요. 김장김치님은 요즘 물가 때문에 저도 중고 제품 많이 씁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아오님은 우리 남편이네 저러고 핸드폰은 1년에 한 번씩 사요라고 하셨고요. 고은수님은 새 거 살 땐 사세요. 중고가 잘못하면 돈 더 나가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